It's a big opportunity to bring local artists onto an international level and to connect them with different perspectives, looking at the same problematics with different backgrounds, whether they are cultural-wise or they are genre-wise. That we have to first understand which person is coming with which piece and with which needs, and based on that, we create a program that would, in a very individual way, foster the individual artist as well as the project is to develop. I think because many of this is happening also in the context of this residency program, Korean artists have the chance to open their mind to a different cultural approach to art. And I think it can be very fruitful for Korean artists to travel, to find out about different cultures, and to open up their eyes to this new approach which is everywhere. Art has become global, and we should not try to limit ourselves to a specific region or language or nationality. Art is global today, and this is why this kind of opening is so much important, not only for Korean artists, but for any artist in any country of the world. 사실 작가들이 이제는 보다 본격적으로 글로벌한 현장에서 본인들의 작업들을 소개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 아트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에 와서 본인들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동주입니다. 리서치를 기반으로 보통 주제를 발전시키고 있고요. 그것을 영상 매체뿐만 아니라 그래픽 디자인, 인솔레이션, 또 전시 기획까지 좀 폭넓게 매체를 확장하면서 연구와 이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주일 동안 매일매일 이런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어느 한 주제에 국한되지 않은 여러 토론과 또 자유로운 어떤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한정되어 있고 국한되어 있고 편협한 작업 방식에 대한 방향성 혹은 주제의식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깨트리고 다시 한번 저를 리셋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제 작업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영각이고요. 주로 뉴미디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사회 시스템 내에서 여러 가지 간극이나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그 균형에 대해서 혹은 불균형에 대해서 맞춰내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작업들을 주로 다루는 매체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그런 매체들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도 만날 수 있고 멘토 역할을 해주신 분들, 테크니션들 그리고 외국 작가 친구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제 얘기나 제 기술들, 제가 쓰는 매체에 대한 어떤 담론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최찬숙 작가입니다. 저는 인간의 기억을 매개로 이동하는 것들과 그 이면에 남아있는 것들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인간의 이동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시간과 공간 이것들을 통해서 그곳에 굳어져 있는 어떤 사건들을 해체하고 개인이 간직하고 있는 서사 혹은 기억들을 다시 재조합해서 전시 혹은 공연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워드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 작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히 프로그램 안에 있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에서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작가로서 예술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물인 책, 종이로 이루어진 책을 계속해서 펼치면서 그 책장과 책장이 만나는 그 부분을 연속적으로 촬영을 하고 그것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평적인 풍경을 연출하는 컨셉을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풍경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찍은 것이지만 비저널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공간성 때문에 이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관객은 미세함보다는 광활한 스케일감을 느끼게 됩니다. 관객 스스로 자신의 몸과 의식 안에서 발현되는 어떤 정서적인 상태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주로 하는 작업들은 인터랙티브 아트라는 장르를 많이 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을 베이스로 하고 사람들이랑 뭔가 어떤 반응이나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 작업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트레이닝, 인공지능 학습법을 사용해서 작업을 제작하고 있고요. 영상 베이스의 작업이다 보니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좀 접근하려고 했고 또 영상을 봤을 때 이렇게 인공지능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향유하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런 지점들을 생각하게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블랙에어는 자신이 점거한 혹은 소유한 땅을 다루는 여러 인간들의 탄생에 대한 작업이고요. 특히 토지 소유에 대한 역사 안에서 취약계층에 있는 이주 여성들의 관점을 통해서 과연 땅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물질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근간 이 되는 큰 에너지원인 땅이 우리가 소유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땅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